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2024년도 벌써 1월이 끝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라니요. 그래서 그런지 각종 데이터들이 새롭게 갱신되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 여러분의 삶 어떻게 더 나아지셨나요? 일단 저는 그대로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요?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나아졌을까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2024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 한 달 같네요. 각종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집이 제대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집의 거래가 멈췄다는 것은 내가 집을 팔려고 원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사를 가기도 어렵고 내가 원할 때 현금을 손에 쥐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무려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6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석 달 연속 1만 가구를 넘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세보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분위기가 2024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6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석 달 연속 1만 가구를 넘어 증가세죠. 이거 지금 못 잡으면 올해 제대로 잡지 못하면 2024년 연말에는 진짜 10만 미분양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2,489가구로 2023년 11월 전월 5만 7,925가구보다 8%에 가까운 4,564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3년 작년 초 무려 7만 5천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12월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죠. 집이 이미 남아도는데 왜 계속 지어야 할까? 라는 사람들이 있죠. 집은 물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연식이 지나고 나면 구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죠. 원래 새로운 집을 계속 짓고 낡은 집은 도태되고 철거되는 것이 맞는데 경제 논리와 투자, 투기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입지에 희귀성 매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문제는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서로 구매하고 싶기는 하지만 가격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서울 10억 분양 가격도 지금 비싸다고 난리인 판국에 경기도 근교도 10억을 찍고 이제는 지방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10억이 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2억, 3억 하는 지방에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건비, 자재비 핑계를 대고 6억, 7억에 팔려고 하는데 이게 분양이 다 될까요? 인구도 매년 10수만에서 수십만이 이미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은 매년 수십만 채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국 미분양 증가 물량인 4,564가구에 3분의 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 31가구로 전월 6,998가구보다 무려 43% 넘게 3,033가구가 급증한 것이죠. 인천은 3,270가구로 전월 1,298가구에 무려 2배가 넘게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5,803가구로 전월 4,823가구보다 20% 넘게 올랐죠. 서울은 그나마 선방에서 미분양은 81가구 9% 조금 더 늘어난 95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서울은 서울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도 아파트를 사준다는 이야기니까요. 2023년은 건설사들이 힘든 해였습니다. 분양을 해도 안 팔리니 아예 분양을 안 해버린 것이죠. 회사가 힘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2023년 작년 미분양 주택 감소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치솟는 공사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2023년 작년 12월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고 좀 팔릴 줄 알았지만 수요자들이 외면하면서 미분양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분양했다 하면 어지간한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서는 미분양 터질 거다 라고 각오하고 분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작년 12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체 2만 390가구로 11월 1만 466가구의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매년 집이 이제부터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쌓인다는 이야기죠. 2023년에 집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집이 쌓이기 시작하자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정부가 당황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구시는 건설사와 시행사에게 2023년 1년 동안 아예 분양을 못하게 강제로 막아버렸죠. 미분양 물량이 너무 쌓여 있으니 다 팔 때까지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분양 물량이 팔렸나요? 아니요. 1년 동안 거의 안 팔렸습니다. 물론 할인 분양 등을 통해서 줄기는 했죠. 하지만 여전히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분양하게 만들어준다? 이야, 얼마나 쌓일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 집을 짓지 않으니 2년, 3년 후 입주 대란이라고, 지금 빨리 아파트 사야 된다고, 그때 가면 모자랄 거라고 여기저기서 언론이나 뉴스에서 외치고 있죠.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지금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문제는 지금 안 사고 건설사들이 지금 안 짓더라도 2년, 3년 후 입주대란 올까요? 1년간 건설사가 안 짓고 안 팔았는데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이제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위기라면 2년 후, 3년 후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천지라는 이야기죠. 이미 지방 미분양은 무려 5만 2,458가구로 전월보다 3% 수준인 1,531가구 늘어 증가폭은 작았지만 그 숫자는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죠. 여전히 전국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인 84% 수준을 지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는 1만 328가구로 지난 2023년 11월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인 1만 31가구보다 많은 물량을 현재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이러니 2023년 대구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못하게 막았죠. 안 했으면 진짜 2만 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북과 대전, 부산까지도 지금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진짜 신축이건 구축이건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무려 6만 채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 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살 집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팔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아파트였죠. 쉽게 땅을 사서 위로 쭉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사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사려고 하지 않고 있죠. 이제는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거품이 많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구매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죠. 아무도 집을 안 산다고요? 건설사가 망할 것 같다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팔면 됩니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팔면 뭔들 안 사겠어요?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한다고요? 안 팔리니까 그렇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